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전방 500m 지점에 충주와 음성을 잇는 충청 대로가 있는데 좌회전으로 주행 10여 분이면 음성 읍내에 닿고요. 우회전으로 주행 10여 분이면 주덕 읍내, 20여 분이면 충주 도심에 닿습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370-16번지 앞이고요. 이 위치는 도심으로부터는 물론 마을로부터도 외떨어진 곳인데요. 앞에 보이는 철망 펜스 너머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도센터가 위치해 있네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도로는 915평의 사도인데 현 주인분께서는 4분의 1인 229평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토지, 포송포송하니 흑살조화 보이는 마사토죠. 분할 매매 대상 토지로 현재는 복숭아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요. 토지의 용도 지역은 건폐율 20%의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한 필지로 1876평의 면적인데요. 이 토지를 진입도로 포함 7필지로 분할해서 매매하려 합니다. 매도인 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이야 한몫에 매매되기를 원하실 텐데요. 세상사가 그렇게 만만하지도 호락호락하지도 않죠. 그래서 분할 매매를 택한 거고요. 전원주택 용지나 농막 설치 용지를 구하실 때 250평 이쪽 저쪽이면 딱 좋죠. 그래서 263평으로 분할 예정이고요. 가격도 7,000만원 이하면 딱 좋겠죠. 그래서 매매가를 6,500만원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진입도로 지분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도로 지분 포함한 면적이 263평 아니냐? 택을 걸고 싶으신 분 계시죠?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로 지분에 잠시 후 또 추가될 도로 지분까지 포함해서 약 45평의 도로 지분이 공짜고요. 알토란 같은 본 바닥만 263평에 6,500만원인 겁니다. 저는 지금 토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내려다보는 중이고 토지 북쪽엔 야트막한 야산이 둘러쳐져 있는데요. 이 토지의 향이 남서향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전원주택 용지, 농막 설치 용지에서 바라다 보이는 남서향의 뷰가 어떠신가요? 시원시원하게 탁 트인 것이 썩 괜찮죠? 충주 음성권에 주택지나 농막지를 구하시는 분이시라면 고려해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분할할까 같이 고민해 보실까요? 토지의 지형도이고요. 1876평의 밭이 이 정도 생기면 무지하게 잘생긴 거라는 거 아시죠? 토지의 서측면 길이가 70여 미터 정도 되고요. 토지의 동서 평균 폭이 80여 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도로 포함 7필지로 분할한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이렇게 6필지의 주택지와 농막지로 분할해봤는데 아무래도 진입도로가 필요하겠죠. 6m 폭으로 47m 진행을 하니까 282제곱미터로 85평의 면적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라인 6필지의 택지와 파란 라인 1필지의 도로로 가분할을 해봤습니다.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나 1, 2, 3, 4의 면적은 263평 정도이고 5는 272평, 6은 468평 정도의 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평당가 25만원의 금액을 적용하여
매매가가 6,500만 원이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브라이브 브리핑 마칠 건데요. 1, 2, 3, 4, 5는 고만고만하니 그럭저럭한데 6은 면적이 커서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을 선택하시면 별 표시의 위치에 정자 짓고 동동주 한잔하기에 아주 딱 좋은 자리가 있다는 거 어필해보고요. 이어지는 영상은 1년여 전에 요 토지를 통세미로 매매하려 할 때 업로드한 영상인데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참고로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도로는 충주와 음성을 연결하는 충청대로입니다. 이쪽은 음성으로 향하는 방향이 되겠고요.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음성군청 휴지지가 있네요. 이쪽은 충주로 향하는 방향이고요.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주덕읍 내, 10분 거리에 충주 IC, 15분 거리에 충주 도심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요 대로로부터 약 500여 미터 안쪽이고요. 승용차로 2분 정도 사부작사부작 진행하다 보면 도착하겠네요. 자,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저는 지금 3m 폭의 시멘트로 포장된 마을도로를 주행 중인데요. 요 도로가 위치한 토지는 사유지일 수 있겠으나 시멘트 포장의 주체가 관이라서 마을 공용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마을 공용 도로는 충청대로로부터 약 250m까지 연결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사유지의 도로가 연결이 되는데요. 화면 오른쪽 상단의 핑크색 라인이 사유지 도로 915평형이 되겠고요. 오늘 소개 토지의 소유주가 4분의 1 지분인 229평형을 소유 중인데요. 왼쪽에 묘가 있는 요 지점부터 사유지 도로가 시작되어서 오늘 소개 토지의 최유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포장도로 반, 비포장도로 반 상태이다가 좀 더 올라가면 완전 비포장 상태가 되는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사유지의 도로용 부지인 겁니다. 이제 오늘의 소개 토지에 도착을 했네요. 촬영 중인 곳은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370-16번지이고요. 앞에 보이는 도로를 통해 이곳에 도착을 한 거겠죠. 이쪽으로 500여 미터를 내려가면 충청대로에 닿는 겁니다. 앞에 보시는 토지가 당연히 오늘의 소개 토지이겠죠. 저는 지금 토지의 남쪽 방향,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서쪽 끝자락에서 촬영 중인 거고요. 이 위치에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면 이런 모습으로 뭐 내로라 할 풍경은 안 보이는데요. 좀 더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시면 동서남 3방향의 시원스러운 뷰를 보실 수가 있으니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살살 올라가 보시죠. 둘러보시면서 석축과 중장비를 보시고는 개발 중인 토지가 아닌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토지의 소유주는 중장비를 가지고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발업체의 대표입니다. 원래의 이 토지는 단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완경사 지형의 한 단이었었는데요. 소유주가 지난 겨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석축을 사용해 단을 치고 평토 작업을 해서 이런 말끔한 모습으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면서 펜스의 안쪽이 매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보이는 컨테이너 농막은 매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인접해 남쪽으로 보이는 큰 건물들은 한국 원예 특자 과학원으로서 인삼과 버섯을 비롯한 약용작물이 연구단지입니다. 토지의 동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농막 앞 데크에서 촬영 중이고요. 아주 뽀송뽀송해 보이는 마사토로 보이는 흑살인데요. 흑살이 너무 뽀얀해서 어쩌면 농사가 덜 될 수도 있겠다는 뜬금없는 걱정이 들긴 하네요.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건폐율 20%의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완경사 지형이죠.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6,202제곱미터로 1,876평형인데요. 여기에 도로집은 229평형을 합쳐 총 2,105평형이 매매 면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토지의 동쪽 경계라인을 따라 북동쪽의 꼭지점을 향해 올라가며 촬영 중인 건데요. 총 1876평형의 면적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면 이 위치가 전원주택을 안치기에 딱 좋은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위치에서 바라다보이는 사방의 풍경이 나름 시원하죠. 자연석으로 석축이 쌓여있는 이 위가 토지의 북동쪽 꼭지점인데요. 이 위치에는 정자 하나 세워두면 아주 그만일 듯 하고요. 그 정자에서는 남서향과 남향으로 이런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 토지의 가장 높은 위치인 북동쪽 꼭지점에서 남향과 남서향을 바라보며 촬영 중인 건데요. 저 멀리까지 탁 트인 맛이 느껴지는 남서향의 조망이 나름 시원스럽죠. 이제 토지의 북쪽 경계라인을 따라 내려가며 촬영해 볼 건데요. 여기까지 오신 김에 나가게 하지 마시고 같이 가는 것으로 하시죠. 참고로 이 토지의 동서 너비는 80m에 남북 너비는 77m이고요. 동서 남북 둘레의 길이는 330여m입니다. 저는 이 토지를 남서향으로 시원스러운 뷰가 나오는 전원주택 한 채를 짓고 수익용 작물이 영농으로 귀촌 귀농하실 분께 먼저 추천을 드리는 중인데요. 매매 금액이 무려 5억인지라 절대 만만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토지를 4필지에서 6필지 정도의 전원주택 신축 용지로 분할과 개발을 해서 수익을 올리실 분께도 추천드리는 중이고요. 토목건축 기반 공사를 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사분할 매매도 고려해보았으나 소유자가 한 몫의 거래를 원하는 터라 쉽지 않네요.
매수자의 금전적 부담도 줄이고 매도자의 매매 니드를 충족하려면 가분할 도면을 만들어 사인의 매수자를 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 또한 한 분 한 분에서 세 분을 모아 한 분만 더 모으면 되는 상태에서 간신히 한 분 채우면 앞에 한 분이 빠져나가고, 암튼 그것도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동료나 지인, 친구들과 함께 동호인 전원주택을 구상하시는 분들께도 살짝 추천드리고 싶고요. 요 토지의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생산관리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용도가 많거든요. 영상 보시고 이거다 싶은 분이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토지의 서쪽 경계라인에서 촬영 중인 거고요. 이제 1분 30초만 더 내려가면 제가 아까 출발한 지점에 닿겠네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총 매매 면적 2,105평형에 매매가 5억의 전, 전원주택 신축 용지나 전원주택지 개발 용지 또는 동호인 주택 용지, 그리고 기타 생산관리 지역에 부합하는 용도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세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가격만큼은 가지끈 조정해 보겠습니다. 전원주택 용지로 딱 좋은 대형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합니다.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370-16번지이고요. 지목 전에 1876평 면적의 6m 도로에 접한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주택지나 농막지로 딱 좋은 면적인 263평으로 분할 매매합니다. 각 배치당 45평의 진입도로 지분은 무상으로 제공할 거고요. 뽀송뽀송한 흙살에 남서향의 뷰가 아주 시원스레 경쾌하네요. 필지당 평당가 25만원으로 매매금액은 6,500만원 선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분선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우리 직원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